콜센터 상담사들이 은행 앞에 모였습니다. 은행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인데요. 하루에 100건 정도 상담해야 하는 과로 문제와 함께 최저임금 정도만 받는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를 원청업체인 은행이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째 콜센터 일을 하고 있는 김민영 씨는 마음 편히 화장실을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뭐 몇 콜, 한 100콜 이상은 받아야 된다. 화장실도 못 가고 심지어는 이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도 안 마셔요. 은행 상담사지만 하청업체 소속이다 보니 겨우 최저임금 정도를 받습니다. 기본급이 되게 낮아요. 최저임금밖에 못 가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실적을 위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 올려달라, 잠시라도 편히 쉬게 해달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매번 같습니다. 도급비를 국민은행에서 주고 있어서 사측에서는 저희 상담사들의 급여를 매년 월 1, 2만 원 정도밖에는 올릴 수 없다. 하청업체 내부는 골물대로 골맞지만 원청인 은행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일부 업체는 특정일에 양갈래 머리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느 팀이 많이 참여했는지 팀별 경쟁으로 프로모션비를 받게 하거나 하루 종일 삐삐 머리로 묶은 채 상담하는 경우는 더 가점을 주는 등 본사를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퇴직 직원에 대한 급여를 수령받아 대표 가족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콜센터 상담사들은 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용역업체뿐 아니라 원청 은행도 직접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점으로 전화하는 경우 저희 콜센터가 먼저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라도 틀리는 경우에는 그 또한 점수도 차감되고. 국내 은행들은 상반기에 이자로만 26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